안녕하세요. 쌍둥이 하우스의 은경아 본부장입니다. 지금 저는 이 파주 문산에 또 다른 빌라를 또 소개시켜 드리려고 왔는데요. 여기는 안에 구조가 다른 데보다 조금 독특한 부분도 있고 또 굉장히 멋스러운 부분도 있고 하니까 제가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들어오신 입구 쪽에 신발장 이렇게 천장으로 높게 3칸 구성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바닥은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고, 이쪽 벽면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중문이 보시면 약간, 일단 사면동은 아니지만, 이렇게 내부가 살짝 가려지는 느낌이 드니까, 여기 또, 나름대로 확 트인 것보다 낫죠.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일괄 소등 그 들어가 있고요. 내부 한번 보여드릴게요. 내부는 이제 보시면 여기가 전용이 지금 20평이 안 되는데 그 크기에 대비 굉장히 넓게 빠진 구조거든요. 여기 좀 보시면 주방이 이렇게 들어오시자마자 기역자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가 이제 냉장고 자리예요. 그다음에 여기 밑으로 이렇게 주방에 아늑하게 간접 조명 들어가고요. 수납은 지금 여기 위아래로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수납 괜찮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드하고 가스쿠탑 이렇게 3구 들어갔습니다. 상판은 이제 인조 대리석 상판 들어갔고요. 이렇게 아일랜드가 이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아일랜드 겸 식탁으로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보통 보면 아일랜드가 굉장히 높잖아요. 근데 이제 높이가 괜찮아서 그냥 기본 가정에서 쓰는 식탁 별도로 두지 않고 이렇게 기본 의자 그냥 두셔도 높이감이 괜찮습니다. 그리고 밑에도 수납 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저쪽 위에 보시면 여기가 이제 거실인데 여기서부터 지금 저쪽에 지금 바라보는 아트홀이 넓이감이 굉장히 좋아요. 그쵸? 그래서 이 지금 보시면 전체적인 마루는 전부 다 강마루를 화이트 톤으로 하셨는데 방과 거실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같은 소재를 사용해 가지고 더 넓어 보이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전면창이 있고요. 여기는 이제 지금 바로 도어가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바로 그냥 도로에서 진입하시면 바로 이 빌라가 있기 때문에 근처에 근린시설도 바로 길 건너 은행도 있고 버스 정류장도 있고 사용하시는 거는 굉장히 이런 근린시설 이런 것들을 편하게 쓰실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쪽으로 지금 안방입니다. 안방 한번 보여드릴게요. 안방은 지금 저 이거 딱 보자마자 원룸 같아 그랬거든요. 보통 우리는 이제 안방에 보면 드레스룸 있고 화장실 있고 이런 느낌이잖아요. 여기는 이제 딱 들어오시면 보통 이렇게 방이 하나 있고 화장실이 이렇게 있는 게 보통 원룸 이런 스타일이잖아요. 여기가 약간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깔끔하게 그레이 톤으로 타일 사용하셨고, 여기는 이제 간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저쪽으로 이제 창호가 있고요. 바닥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부 다 똑같은 톤으로 사용을 했고, 천장고 괜찮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이렇게 침대 하나 놓고, 화장대 놓고도 쇼파까지. 공간 굉장히 넓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방 안에 뭐 여러 가지 구성이 있으면 방이 좀 작아지잖아요. 근데 나는 방이 큰게 좋다. 그러신 분들한테 이게 또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널찍한 거실을 통과해서 보시면 양쪽으로 방이 두 개가 있는데요. 이제 바로 이제 이쪽이 메인 욕실이고요. 이 공간은 기본적인 크기인데 안쪽이 굉장히 넓은 편이에요. 길이가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샤워기 달려 있고 굉장히 공간이 길쭉하게 넓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도 뭐 사용하시는데 괜찮으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깔끔하게 아주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두 번째 방인데, 이제 다른 분이 보시면 이게 안방인 줄 아실 거예요. 굉장히 넓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쓸데없는 공간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빼버리고 전체적으로 방을 좀큰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맞을 것 같아요. 여기도 지금 보시면 침대 놓고
공간 길이감이나 이런 게 너무너무 좋아요. 앞에 창호 있고. 전체적으로 요거는 사실 요게 첫 번째 안방이라고 해도 믿을 것 같습니다. 공간 굉장히 넓은 편이고요. 맞은편에 이제 세 번째 방법을 드릴게요. 이상 문산에 있는 빌라를 저희가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또 빠른 시간 내에 좋은 빌라 찾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쌍둥이 하우스의 은경화 본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